이게 뭘까요? 외국 같은데? 네, 우리나라 맞나요? 영어로 써 있고. 네, 우리나라입니다. 대전입니다. 대전에서. 여기 안전벨트 매세요. Fasten seatbelt라고 써 있네요. 자, 뭘까요? 보시죠. 네. 뭔가요? 다시 한번. 격벽입니다, 격벽. 앞좌석과 뒷좌석을 이렇게 구분해서요. 아크릴로 이렇게 딱 막아놨네요. 이렇게 막아놓으면, 근데 여기요. 여기. 운전석하고 조수석도 막혀있던가 그랬더니 거기는 막혀있지 않대요. 앞좌석과 뒷좌석. 이게 코로나 때 서로 승객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앞뒤를 이렇게 비말, 예, 그침 이런 거 이런 거요. 그게 어떤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해놨다는데 이제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안 쓰잖아요. 이거 운전자 폭행, 밤에 취객들이서 막 때리잖아요. 막 때리고 목도 조르고 막 팔도 꺾고. 그럴 때 이런 격벽이 설치되어 있으면은 이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미국의 옐로우 택시, 그건 완전히 막혀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보다 투명으로 잘 보이고, 그리고 요 조수석하고 운전석 사이도 한반 정도만 좀 막아놓으면은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이게 대전시에서 반 내고 택시회사가 반 내고 그래서 설치한 거랍니다. 이 격벽, 코로나 때 설치했던 이 격벽을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. 전국적으로 지자체와 택시 업계가 같이 협의해서 이런 격벽을 설치하면은 택시 기사분들의 순환을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좋은 영상 누가 올려주셨을까요? 이거 촬영하고 계시네요. 네, 여기서 아이고 촬영하는 이 모습. 네, 명예 답변 위원 중에 한 분이신 다이안 네스님께서 좋은 영상 올려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